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증시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난주 예.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주 쪽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시장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 한해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뭐 그죠. 에너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냐면 계속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또 긴축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진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죠. 발판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는 시진핑, 내년에는 바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 구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올해 중국의 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장기 집권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콩도 그렇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떠냐? 내년으로 넘어가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재선 안 한다 이랬지만 지금 보면 한다 이렇게 되고 강력한 경쟁자인 트럼프가 치고 올라와요. 최근에 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가장 높아졌다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혈전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혈전이 예고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경제. 하나는 뭐냐? 안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 외교, 경제를 꺼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경제는 무조건 하고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는 4월 26일, 이번 달입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과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좀 초점을 맞출까?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여튼 여러분, 투자자들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지하철역은 미리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판단과 투자는 선제적으로. 하지만 그건 좀 장기적으로 보는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글로벌 경제 일정만 보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어떠한 것들을 얻어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상의 감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감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감산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바닥이 이제 좀 빨리 좀 딛고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도 필라델피아 지수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올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왜냐?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냥 마냥 생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 수혜를 본 회사는 어디냐?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러겠죠. 아유, 이 회장 고마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빨리 이걸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공급한다. 그거는 정말 막무가내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감산을 빨리 선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고 이 감산 결정을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내릴 경우에는 더큰 타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준건뭐 어닝 효과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미래로 가느냐. 반도체는 결국 하반기 내년에 좋아지는데 주로 비메모리 쪽으로 또 파운드리 쪽으로 팹리스 쪽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됐죠. 상승 마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도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증시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이나 탄탄하게 검증이 됐느냐. 모르는 주식 안 사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 분기탱천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고 여러분들 정책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그널은 뭐냐. 결국 미국도 반도체를 키우고 중국도 반도체를 키우고 일본도 반도체를 키우고 유럽도 반도체를 키우고 다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범위 내에서 이 테두리 내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크게 반도체가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반도체가 하나의 시장이에요. 반도체 대 비반도체. 2차 전지까지 묶어서 반도체 2차 전지 한 꾸러미, 나머지 꾸러미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꾸러미에 2차 전지 꾸러미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이지 하고 말고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결국 이걸 주축으로 가되 그러면 비반도체, 비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떤 섹터를 더 노려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주 명언이십니다.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시장이 사실은 정말 우리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산업이 커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이제 반도체만큼 정말 중요해졌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 용인도 있고 우리가 용인 그러면 반도체잖아요. 이제 용인 그러면요. 무슨 테마파크 아닙니다. 용인 그러면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수도권 개발을 계속해서 역대 정부도 억제를 해왔는데 반도체에게만 그걸 허용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앞으로의 어떤 경쟁력, 뭐 생명력 이게 여기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그다음 다른 정부가 들어오든 또는 다른 국가를 비교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도체는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등은 비메모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비메모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줄 겁니다. 앞으로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뭐 이 생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이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생산 공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막히고 막히고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정부가 아예 나서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잖아요. 그린벨트를 쪼개서라도 공장을 만들겠다. 그럼 우리는 그린벨트는 안 중요해요. 그린벨트도 중요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와 그린벨트 관계가 우리가 이거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린벨트는 자연인데 그런데 그린벨트에 이제는 공존해야 되는 하나의 요소가 하나의 생산이 시설이 반도체가 돼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척이나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곧 방미를 그렇게 되면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좀 동력이 굉장히 컸고 올랐는데 살짝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뭐 마치 유행어가 돼버린 것이 에코야. 에코 브라더스 지금 상장 안 한 기업도 있어요. 근데 상장 안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노려보겠어요? 그건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에코프로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체인크는 에코프로 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때요? 여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시점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꾸 우리가 3전 따지고 뭐 5만 3전, 7만 3전, 10만 3전 따지잖아요. 그러면 투자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래도 여력이 있고 그래도 성장 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뭐 EPS나 PER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높게 뛰었어요. 50만 원짜리 주가 하나당 한 주당 50만 원이에요. 한 주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해요? 돈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주식이 150만 원을 뛰고 200만 원을 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주당 100만 원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제 월급 뭐 두세 주 사고 나면 제 월급 다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조금씩 사면 돼요. 제가 하나의 교훈을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저도 30년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저랑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은 전문가고 비전문가 하는 것 없이 꾸준하게 정말 마치 개미 마냥 한 주식, 한 주식, 두 주식, 세 주식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사고 있어요. 와, 네. 20년 동안.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못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너무 높다? 에코프로비엠? 아이고 어떻게 더 들어가?
하지만 결국 어느 쪽이 더 여력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럼 자, 그럼 100원짜리 주식인데 10년이 지나도 100원이야. 20년이 지나도 100원짜리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상승 동력이 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미국 IRA법이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세부안이 발표됐죠. 그쵸. 그 내용을 보면 이 혜택에 양극재와 음극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정 그대로 생산되는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그럼 이 부분도 우리에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죠. 그쵸. 제가 이건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대주전자나 이녹스나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으로 또 종목들을 보셨죠. MPA전자나.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엑셀로 이런 걸 표시를 다 해놔요. 한 장씩 이미 여러분들이 엑셀을 한 100개 슬라이드를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정리를 해놓고 EPS나 PR도 적어놓고 전체 시총이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다 표시를 해놓으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 자, 그럼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 떨어질 때 조금 사자.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그냥 익숙하지도 않은 종목 이름만 보고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만 보고 산다. 그건 정말 여러분들 넌센스예요. 그래서 한솔 케미컬도 그렇고 지금 원주라고 한솔 케미컬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지금 뭐 인수, 피인수 관계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고 또 동진 세미켐이나 SK, SK는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자, LNF나 계속해서 이름이 나온 게 LNF, 또 음극재죠.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음극재도 있고 양극재도 있다. 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 기초적인 내용들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양극재가 뭔지, 음극재가 뭔지, 분리막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철저하게 좀 보시고 그 내부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 좀 더 치고 나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뭐냐면 중국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쪽보다는 중국 기업이 좀 아직까지 못 쫓아온 분야가 있어요. 반도체 같으면 EUV 같은 기능은 아직 중국이 잘 못 따라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만 식각을 하는, 깎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보면서 일단 중국 변수가 뭐냐. 중국 변수는 옆으로 제껴버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혜택을 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서 아, 이건 혜택을 볼 수 있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체인 쪽으로 잘 판단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대학 뭐 우리가 벤처 투자 동아리 같은 데에서는 이 소부장이나 작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못 집어내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이럴 거예요. 1,000원짜리인데 한 1년 뒤에 한 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한 5년 뒤에 5만 원짜리. 저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 경험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내가 콕 집었을 때 그래, 이거다. 나는 확신과 신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아이고. 지금 너무 비싸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동력을 가지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래 쉬었던 바이오 쪽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바이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버텨낸다라는 거죠. 왜?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용화된 제품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바이오주, 제약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코로나 국면이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인데 제약 바이오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데요. 이름도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 스스로 주사를 한 방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기술이 앞으로 상용화되고 임상 어느 정도 단계에 돼 있냐, 또 이게 과연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한지. 이 바이오는 조금 여러분들 기남목을 걸려면 재정을 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바로 쓰러지거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재정적인 것을 보면서 좀 추천을 드린다면 알테오젠이나 네. 또 바이오니아나 메디톡스나 파마리서치나 셀트리온에 셀트리온에 뭐 대장주니까 그죠. 이런 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